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최대 승부처인 충청권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인데다 남은 기간 동안 돌발 변수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우선 잡음 없는 공천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당이 최근 예비 후보자 등록을 위한 후보자 1차 검증을 마치는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열정비에 들어갔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석권에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수석 여부에 따라 충청권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권리당원과 국민투표 비율을 각각 절반씩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2차 경선을 하는 공천 방식도 확정했습니다. 대전시를 4년 단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뒤를 준비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당과 사람으로 선거를 치러 나갈 생각이고요. 자유한국당은 각 시도당별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끝내는 등 공천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후보 접수를 마치고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략 공천을 확대하겠다는 중앙당 방침이 정해진 만큼 민주당에 비해 하루라도 빨리 후보를 확정해 선거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조기 공천을 매듭지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과 국민들에 다가가서 현황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바른미래당은 빠르면 이번 주 대전시당 창당을 마치는 등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의당도 각 지역별로 후보자 자격 심사를 끝내는 등 선거 체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